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 분께 맡길 겁니다. 까똥. 보류. 아 보류 그만하고 빨리 보류하고. 아, 갑자기 징징거리고 난리야. 여기다 뒀으니까. 거기 있어 마스장가? 아니. 오 마이 갓. 진짜 업주. 진짜 업주. 헬로 은이 윤이 축하합니다. 드디어 계약입니다. 오늘은 계약 D-Day 1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학식으로 돌아가고 싶어. 이제 겨울방학까지 3개월 남음. 4개월 남았네. 4개월. 빨리 부지런하게 계약 준비 끝냅시다. 가자. 난 게을러. 아 뭐야. 고. 챕터 1. 이제 저희는 저의 아름다운 속눈썹을 위해 속눈썹 파마를 하러 갈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속눈썹이 이렇게 되겠죠? 그거 한다고 봐야 예뻐질 것이다. 저번에 한번 했었나? 응. 얼마 갔지? 한 달? 한 달 정도 가지. 괜찮았던 것 같은데? 오케이. 아니 엄마가 해줘도 되는데 그거는. 그건 아니. 저번에 하다 망했잖아. 아, no. 그때 망했었잖아. 그거 아니야? 아 망한 거 아니야. 오해가 있네 또. 망했었어요. 야. 그래서 거. 이번에는 전문가 분께 맡길 겁니다. 까똥. 어때? 오. 예뻐진 거 같아? 와우. 저는 체육 강의 도전해왔어요. 네, 자습서랑 문제집을 또 한다고 합니다. 자습서를 살 건데 자습서는 출판사 맞춰서 사야 되잖아. 응. 속눈썹 파마한 거 어때? 어떤가요? 예뻐진 거 같아. 눈이 눈매가 더 또랑또랑해 보여. 그치? 내 눈이 원래 좀 예쁘지. 너무 경건한 자세로 책 고르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문제가 신기하게 돌리네. 그래? 응. 우선 보류. 보류. 아 보류 그만하고 빨리 보류하고. 진짜 언제까지 보류할 거냐고. 아 폼나네. 지겨워라. 우선 사회 문제지. 솔직히 사회는 그다지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아도 이해만 한다면 할 수 있어서 얇은 걸 샀고요. 문제만 있는 걸로 사고 싶다 해서 저걸로 골랐어요. 네. 그리고 과학은 두껍죠. 과학은 1등 전략으로 샀습니다. 과학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. 아니 그럼 안 약한 건 도대체 뭐냐고. 성과 문제지. 네, 자습서는 국어랑 뭐 산 거야? 영어 두 개 샀습니다. 네. 사회랑 과학은 1학기 거에 같이 있대요. 네네. 이렇게 문제집은 네 권 골랐습니다. 네. 방학 숙제에 필요한 영어 책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.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 해요. 얇고 멋있는 크고. 숙제 근데 이거 하나 빼고 다 해놔가지고 요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원래는 의미가 해리포터를 영어 원서로 읽으려고 했었는데 수없이 노력했지만 1장에서 넘어가지 않는 단계로. 뭔 소리야. 해리포터 몇 권 하고 만났어. 야 해리포터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했잖아. 그래 읽을 수 있는데 책이 이만큼이어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읽어가지고 이만큼은 하루 못 읽을 거야. 아니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골라. 그런 거였죠? 학용품은 뭐 필요한 거 없어? 이거 지우는 거 수정 테이프랑 뭐 이런 것도 안 필요해? 난 이거만 있으면 돼. 파일. 파일만? 있는데 또 사고. 가자. 웬 쓰다머리. 와우.
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. 얼른 먹어. 로제 당면 추가했고요. 이거는 치즈 떡볶이. 떡볶이 신전이 제일 맛있어. 맛있어? 놈이 지금 맵찔이에요. 맵찔이. 순한 맛도 맵다고. 맵찔이. 여러분, 제가 책을 조금 읽고 그 다음 밥을 먹고 나서 지금 설탭을 하려고 하는데요. 비상상태. 응? 아니 비상사태. 비상사태. 이머전시. 제가 이거를 못 외웠어요. 하지만 지금은 딱 10분 남았거든요.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. 그래서 10분 안에 이걸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. I'm fine, thank you and you. 보호자음이야.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. 자, 원에서 호의 길이가 뭐야? 호 이거 요거 있지? 요거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. 당연한 소리지. 별들을 엮어놓은 거? 이제 몇 시간 있으면 학교 간다. 책을 어떻게 대충 읽고 설탭을 써. 까먹었었어. 시간을 약간 계산 잘못했어? 응. 와우. 이제 책가방 싸고 해야지. 본격 학교 갈 준비 해야지요. 현실이다. 너무 싫어. Come here, boy. 이름 스티커 붙이고 두 개나 샀어? 응. 미친. 하치스럽네. 후. 정말 짜증난다 그. 무친색. 내일 뭐가 들었을까? 봉사. 봉사, 영어, 음악, 국어, 도덕. 재밌는 거 많이 있네. 봉사? 음악, 영어, 국어, 도덕. 천재인 줄. 내일 저거 시험 본다며. 잘 챙겨가 까먹지 말고. 국어? 아 이거? 어 칼림바 실력 보여줘? 아니 아무도 안 궁금해하더라. 네 칼림바 실력 편집 각이죠? 우선 교과서를 챙겨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교과서가요? 필수죠. 여기 있어요. What's in my bag? Nothing. 갑자기 징징거리고 난리야. 진짜 감기 싫어. 친구들이 널 기다려. 사실 아무도 안 기다려. 바로 근데 들려 보여줘? 아 편집각 편집 위주. 숙제한 거 방학 숙제한 거 다 챙겨가야지. 미쳤다. 엄마 아니었으면 안 가져갔다. 어디다 뒀을까? 여기다 뒀을까? 거기 있어 방학 숙제한 거? 아니. 오 마이 갓. 진짜 업주, 진짜 업주. 헐. 진짜. 잘 찾아봐. 없어 숙제? 아니 방학 숙제한 게 없다고? 예! 그렇게 챙기면 끝. 가방 다 쌌어? 네, 가방을 다 쌌습니다. 이제 계약 준비 완료. 여러분들 계약하셨나요? 정말 안타까운데. 계약 안 하신 분들은 부러운 분들. 여러분도 즐거운 방학 학교 생활 보내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우미도 화이팅. 2학기 화이팅.